심지어 난 계속 눈에 밟힌다. 실제로 보면 야, 근데 너무 심하잖아. 진짜 내 우승용 보낼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여기가 다 긁혀있어요. 네. 긁혀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썬팅진의 또 안쪽에다 바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바깥쪽에 유리가 완전히 나간 거라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게 되면은 다시 썬팅까지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와 여기까지. 야, 날씨가 아, 너무 춥네요. 너무 춥다, 너무 춥. 야, 잠깐만. 야, 너 차 이거 유리가 이거 사망이다. 아, 일단 나는 세차를 셀프 세차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닦아보겠습니다. 너 이거 마지막 세차 언제냐? 야,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보자고. 근데 얘 어차피 조만간 보낼 아이인데요. 야, 지금 이거 왜 닦고 있는 거야? 야, 근데 이 차가 이게 그릴이 혹시 정품이 맞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아크릴이 멀리서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는 굉장히 좀 가벼운 재질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든다. 이게 3.3 스포츠잖아요. 3.3 스포츠요? 스포츠 아니야? 죄송합니다. 스포츠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스포츠로 보이겠지만 이건 스포츠 모델이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닦으면 이 차에 사치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네시스가 원래 수입차들이 와이퍼 이렇게 올리면 안 올라가잖아. 네네. 제네시스 똑같네. 똑같습니다. 여기가 얘가 가드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누가 세버리 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 세차 때 이거 확 올리거든. 아 예. 우리가 본대에서 모델 까진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제네시스 똑같이 설계를 했네. 예, 예. 왜 굳이 이렇게 만든 거야? 있어 보이려고요? 예.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이 SRT 아니오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죠. 아유 죄송합니다. 샤크. 예, 샤크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샤크 정품이니? 아, 짜발입니다. 차에 예, 진짜는 뭐야? 스포일러 있나, 스포일러? 아, 스포, 예, 스포일러 맞죠. 이거는 뭐 정품이야? 아, 이거 지마켓입니다. 123,800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네. 사실 찍는 거는 우리가 뭐 세차를 되게 전문적으로 뭐 잘하거나 아, 예. 뭐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 아, 그렇네요. 근데 유튜브 보면은 세차 전문으로 하시는 분 진짜 많아. 좀 많죠. 근데 우리는 차를 많이 다루지만 실제로 뭐 전문적인 세차 뭐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도 우리 뭐 오토샤워. 아, 그렇죠. 그것도 눌러가지고. 아, 그럼요. 좀 비싸긴 해.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손가락과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차 닦고 물기 제거하는 데까지 거의 한 또 만 원도 드니까. 거의 한 2만 원 정도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맡기는 게 차를 낫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찍는 이유가 있잖아. 아 그렇죠. 우리가 차를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 상태 한 번 더 보고.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게도 예. 첫 차가 이 차량이잖아.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민망합니다. 예, 쑥스럽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G80이 요새는 아, 좀 죄송합니다. G80 스포츠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 그래, G80 스포츠. 요새는 가격대가 진짜 많이 벌어졌잖아. 예, 신형 G80이 나오면서 한 1,500만 원 선? 지금은 패급 됐어요? 리오 아마 비슷해질 것 같아. 조만간 한 3-4개월 뒤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봐도 신형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조금 이제 예. 옛날 차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올드해졌습니다. 딱 봤을 때 얼마짜리 차처럼 보이냐? 중고차는 사람이 거다 떠나서 3-4천만 원 정도로 보여. 이게 라이트도 네. 가만히 보면은 그냥 라이트가 아니잖아. 풀 LED 시스템. 아, 그렇죠. 라이트 제일 중요하죠. 그걸 포인트로 꼭 찍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실제 얼마냐? 지금 대략 판매가로 저희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2천 초반. 2000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야. 네, 보는 거와 다르게 네. 되게 싸다. G80이 흰색이면 비싸다. 그렇죠. 일단 웬만한 남성분들 다 블랙만 보죠. 근데 블랙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흰색 메모리 있으면 다 달려들죠. 100톤 이상이 옵니다. 검정색이랑 가격이 같으면 예. 다 달려드는데 실제로 흰색 메모리 10대 중에 한 대 정도밖에 없잖아. 가격이 얼마 정도 더 비싸다 보면 검정색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베이지 시트잖아 이 차는 또. 아 그럼 베이지 시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갔다. 활용 점정. 여기는 차이 말이 없는 거예요. 전화 오는 게 아주 수두룩합니다. 제가 이거를 메모를 올렸을 때 와 전화가 아주 빗발쳤습니다. 빗발쳤고 일단 내고 소리를 못하게 애초부터 하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메모도 맞지가 않아요. 2-300을 더 얹어서 주더라도 네. 흰색 바지 산다. 무조건 삽니다. G80에서 G80 스포츠로 변신했잖아.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변신해서 네. 정품으로 갖고 보면 네. 얼마 정도 더? 튜닝하면 뭐 라이트 앞뒤 범퍼 사이드 몰딩 사이드 미러 뭐 다 휠까지 포함하면 정품가로 하면 800-10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네. 가품을 섞으면 가품을 섞고 이제 충고 이제 살짝 찌그러진 것들 이제 수선해가지고 하면 한 500에서 600선까지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00-600만 원 정도 섞어서 네. 스포츠 모델로 만들었어. 네네. 그럼 이게 중고차로 팔 때 반영이 되나? 이게 일반 중고차 시장에 있는 딜러분들은 이거를 1-200만 원 잡아주시는데 아 1-200? 네. 저희 같이 이제 튜닝 좋아하시고 아. 이렇게 드레스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고나라에서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돼 있는 걸 사자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한 500선까지 네, 받을 수가 있어요. 튜닝비 그대로 받는 거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우리 같은 중고차 딜러한테 파는 거는 무조건 손해네. 맞습니다. 넌 이번에 이거 차 넘긴다며? 예, 이번에 넘기게 됐습니다. 2000 초반에 넘기는 거야? 네네. 2000 튜닝 안 돼 있는 검정색 차 있으면 진짜 1,500만 원이 맞네. 이게 지금 17년 시기입니다. 17년 5월에 등록했어요. 주행거리는 지금 13만 9천 같습니다. 14만 정도? 예, 14만 됐습니다. 17년 14만. 이게 2000 초반이면 검정색은 딱 이런 차는 한 1,500 정도면 살 수 있다. 예, 1,500에서 많이 줘야 1,800. 이제 눈탱이 많았다 2000. 근데 요새는 중고차 하는 사람들이 눈탱이 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렇죠. 다 그런 플랫폼들 너무 많아서 네. 가격을 이제 웬만한 소비자들이 이제 웬만한 얼마만큼 알아. 유지비가 또 이제 문제잖아. 유지비. 3.3 기준으로 보자. 예, 3.3. 저희 GDI 모델로 따졌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원상 8에서 9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왕복 거리가 15km 정도 잡았을 때가 약 한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일단 고속주행 그냥 여기서 한 왕복 한 60km에서 100km 정도 거리인 경우에는 변비가 한 9에서 10 진짜 발 컨트롤 제대로 했다 이러면 한 11까지 나옵니다. 요새 휘발유 가격이 올랐잖아. 그래서 지금 1,800원 정도 하잖아. 휘발유 예. 일반 휘발유가 그럼 휘발유 1,800원 정도 했을 때 가득 주면 얼마 정도 들어가? 금액은 대략 13만에서 14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재원상 17리터로 돼 있는데 한 70리터 조금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14만원이면 한 몇 킬로 타는 거야? 600킬로 정도? 600 정도 타시면 이런 차들 한 2천만원 초반이면 예. 제가 봐도 충분히 2천 초반이면 올리면 바로 나가나? 바로 이거는 한 5분 컷입니다. 5분 컷. 5분 컷으로 바로 나가죠 이런 거는. 아,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야 이거 2천 초반이면 내가 사겠습니다. 아, 그렇죠. 나가는 분들 있는데 죄송한데 아, 이 차가 벌써 지금 사시겠다는
남자분이 네. 계셔가지고 예, 제가 좀 들어왔어요. 지금 외관 한번 싹 닦아봤는데 이게 유리가 다 긁혀있어. 아 네. 내가 근데 유리를 교환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유리는 사시는 분이 감안하고 사시는 거예요? 예, 감안하고 사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 부분에 정확히 고지하셨고 또 왜 긁힌 거야? 아 이게 뭔가 못으로 쫙 긁어놓은 느낌인데 유리를 만든 애가 저희 조카입니다. 사실 조카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할로윈데이 때 쓴 도끼 같은 거 기다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저렇게 난도질을 해서 아니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저거 유리를 긁지? 나가서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딱 그 장면이었어요. 야 아, 그래 야, 이제 어쨌든 우리 외관 닦았으니까 네네. 신랑 닦으면서 얘기 해보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집 팔고 고질병이 있지? 내가 먼저 하나 알고 있어. 예, 예. 미션 아 미션 엄청 나가잖아. 아 장난 아니다. 미션 엄청 나가지? 아, 엄청 나가. 전자식 미션인데도 고장이 많이 나서 네. 아, 우리도 좀 하자가 너무 많아. 아 저는 미션에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저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정보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네 아직은 괜찮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고질병은 이게 4륜 모델이다 보니까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연속될 때 크랙 소리가 나요. 심하게? 오 심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서비스센터 한번 가보고 일반 정비소도 가봤는데 이거를 잡아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리를 해도 이거는 또 날 수 있다. 나는 진짜 제네시스 쪽에서 차를 잘못 만든 거네. 제가 생각하기 100%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 G80 저희 뭐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저도 많이 문의를 해봤어요. 그분들은 거의 그 뭐 차 만드는 연구원들이잖아요. 저랑 같은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분 한 6번을 갈았대요. 이너샵 부품가 한 20-30만원씩 든대요. 그래서 그걸 몇 번 갈았는데도 아직도 소리가 난대요. 네. 그럼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 네, 못 고친다. 대안은 없고? 네, 대안 없대요. 야, 그러면 G80 어떻게 타? 이 차는 지금 소리 계속 나는 거야? 이 차는 지금 그나마 좀 덜한 상태예요. 구매자가 나타났잖아. 예, 예, 예. 알고 계셔? 시운전 해보셨어요. 솔직히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장점이 뭔데? 보고 계시잖아요. 지발공이에요. 일단 사실 싸우는 좀 나. 아 그렇죠. 사실 그랜저보다는 아, 이게 제네시스가 라인이 다르잖아. 아 그렇죠. 현대 그랜저. 제네시스 G80 아니야. 아 그렇죠. 서열이 다른 거예요. 까우는 나는데 그래서 유리가 난 계속 눈에 밟힌다. 아,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영상 실제로 보면 야, 어, 너무 심하다. 진짜 조카다. 좀 조카가 네, 그러네. 진짜 조카가 조카 같은 일을 했어요. 야 이런 없고. 거 조카라서 이거 뭐 피할 네.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형한테 내용 증명 보낼 수도 없고. 아, 여기도 살짝 있어. 여기도 있네. 여기는 이제 그 첫째 딸이 여기가 이제 구방을 갈겼고요. 차를 놓고 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살을 내놨죠.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사이드미러 이건 래핑인가? 아니다. G80 스포츠 정품. 아 얘는 거의 진짜 풀트윈을 한 거야. 야 하나 잠깐만. 예. 야 진짜. 반팔차. 야 정말 장난 아니다. 와 이 검정색 차였으면은 더 끝나겠지만 네. 야 이게 흰색 차도 진짜 광을 지르니까. 네. 네. 저기 보시면 일단 범퍼 딱 보셔도 딱 G80 스포츠 라이트 양쪽 G80 그것도 실버가 아닌 이제 브론즈 색상으로 요게 또 강해 좀 차이 난다. 예. 자세히 보면요. 네 이게 브론즈 색상입니다. 네. 브론즈 색상.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 안에 라이트까지 요게 브론즈 색상이랑 실버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실버 색상은 약 가격이 걔랑 30만 원 정도 더 싸게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브론즈는 한 3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얼마인데? 요게 양쪽 해가지고 제가 아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나카마로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인데? 저 나카마로 200에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휠. 아, 네. G80 스포츠 이제 순정 휠입니다. 순정 휠로 앞 사이즈랑 뒤 사이즈. 아, 예. 예. 스포츠 휠이 이뻐? 예, 스포츠 확실히. 그 다음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도 G80. 나 래핑인 줄 알았거든? 아, 아니다. G80 스포츠. 왜냐면 이거 끝머리에 칩이 중요합니다. LED가 박혀있느냐 안 박혀있느냐. 그리고 이 색상이 블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어? 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LED 뽀쪽뽀쪽하는 거 보이시죠? 끝머리. 아, 요거. 예. 요거가 이제 정품.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여러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바로 고라니 뛰어보자 이제. 아 그래? 요거도 일반 색상이랑 다릅니다. 브론즈 색상으로 예 요거 아 이것도 브론즈 색상이네. 네 브론즈 색상으로 바꿨고요. 이거 전체 다 교환했습니다. 손잡이 아, 전체 다 교환했고요. 진짜 너 그다음 밑에 사이드 스텝이랑 몰딩 류 이것도 브론즈야? 예 다 브론즈로 G80 스포츠 버전으로 다 너 진짜 변해가 아 예 변해가 야 이거 진짜 나이트 보시면 아 시퀀셜 이거. 시퀀셜로 모드등으로 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G80 스포츠 오 그러게 뒷범퍼 듀얼 배기 기가 막히죠. 아 배기 소리가 나? 화면 배기로 제가 작업을 해놔가지고요. 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들어볼게. 알았어. 상당히 많이 성이 나 있죠? 알았어. 예, 성이 많이 나 있죠? 잠깐만. 네네네. 야, 이거 원래 예. G80 스포츠는 배기도 없잖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순정인데 제가 이거를 아시는 분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제 JSR 가면 배기로 리모컨 형식으로. 예, 오케이, 예. 잠깐만. 예. 아, 예, 요게 감성마력 50 올라왔습니다. 아, 감성마력 50 올라왔습니다. 어, 더버. 그냥 여기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아, 프라다. 잠깐만, 이게 뭐야? 프라다는 이제 원래 BH에만 있는 건데요, BH. 이건 조금 양성. 그럴까봐 이제 원래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요 프라다 모델은 이제 옆집에 있는 아저씨 거 살짝 끊었습니다. 자, 스포일러가 또 있네. 아, 예, 예. 지마켓 13,800원. 13,8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네. 싼 거는 확실히 예. 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딱 들어오네. 네. 제일 중요한 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뭔데? 얘가 이 정도로 어, 상스럽나? 뭔데? 스포츠 핸들. 야, 상스러워. 이거는 괜찮은데? 어, 스포츠 핸들로 변경해놨어요. 이거는 네, 스포츠 핸들로 제가 직접 사가지고 49만 8,500원 주고 사가지고 부가세 저 별도가로 예, 사가지고 아, 저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걸로 사는 정품인가? 예, 정품입니다. 현재 모비스 그 센터에서 사온 겁니다. G80 스포츠에 달려있는 거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끝이지? 예, 요게 마무리입니다. 요 이상이 없습니다. 아, 유리. 아,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유리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보시나요? 진짜 이거를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지금 여기가 다 긁혀있어요. 네. 긁혀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썬팅진에 또 안쪽에다 바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바깥쪽엔 유리가 완전히 나간 거라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게 되면은 다시 썬팅까지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와 여기까지 유리를 교체를 하면 양쪽이니까 개당 거의 30만에서 40만원 나온다고 했고요. 거기서 썬팅 또 발라야 되고 판이가 거의 양쪽 하면 100에서 120만원 나온다고 들었어요. 가시는 사장님께서는 개당 한 20만원 정도 잡아라. 그러니까 연마하게 되면 40만원 싸게 하더라도 한 60만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요. 내가 보내려고 이거 안 된 거 아니야. 아니 다시 생각났어. 아 게을러다. 아 진짜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진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 아, 예. 자, 뒤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원래 오픈을 안 해드리는데. 앞쪽으로 가시죠. 아, 뭔데? 아, 보시죠. 앰블럼 보이시죠? 예, 은색, 제네시스 G80. 어. 자, 원래 G80 스포츠 오너들은 항상 이렇게 금색으로. 원래 튜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아, 원래? 아, 예. 이거 안 했어. 요게 마지막. 이거까지는 제가. 아,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와이프한테 쌍욕 먹을 뻔 했어요. 실 구매자님, 이제 다음 차주분한테 선물로. 예, 드리는 아, 거예요. 실 구매자님 살짝 양스러우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재밌는 G80 차량. 예. 가성비 좋고, 아, 이런 차량 어떤 평가를 했고. 예, 예. 내가 봐도 사가시는 분 괜찮을 것 같아. 예, 예. 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봤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차. 아, 날씨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빨리 들어가자. 예, 빨리 가시죠. 내일 가자. 마무리하고. 예, 예. 걸레 빨고. 예, 가자. 걸레 빨아야죠.